100번 분들 안녕하세요. 앞으로 어떤 일에서 여러분들의 축하를 받게 될까? 어떤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카드를 딱 봤을 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보여지는데요. 이 노예는요. 딱 카드 그림만 봐도 묶여있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죠. 이처럼 여러분들은 어딘가에 매여 있고 묶여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 달성할 거다라는 의지로 열심히 일을 해왔다. 또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다. 또는 아쉬운 부분, 부족한 부분을 뚫고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래서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고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노예는요. 묶여 있다, 매여 있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지만 앞에 내가 원해서 자발적으로라는 말이 꼭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문제를 뚫고 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버텼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나 자신을 몰아붙이면서 다른 선택이나 휴식을 취할 여유가 없었고 끊임없이 나를 발전하기 위해서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운명의 수레바퀴도 같이 나아졌죠.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1번부터 10번까지 내가 단계를 밟아 가면서 왔다라는 걸 뜻하고 또 그것들을 반복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미 겪어봤고 해봤던 것이지만 계속 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경험하고 성장한다. 그리고 그것에 시간을 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럼 어떤 것이 축하받을 소식이냐? 우리 여러분들은 이 노예카드와 운명의 수레바퀴가 축하받을 일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계속 돌던 이 바퀴가 한번더 돌아가면서 드디어 업그레이드 되는 변화와 전환점이 있을 것이고요. 크게 도약하게 되는 운명을 만날 수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좀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졌을지라도 내단자님의 이때까지 걸어온 길을 크게 보면요. 계속 성장하고 있던 중이었고, 이제는 최종 단계에 들어서면서 주변과 환경, 흐름이 크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카드가 예언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노력과 경험에 의한 어떤 변화와 시작이라고 볼수 있고요. 주변 관계나 상황, 환경이 변화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영역에서 힘을 얻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황제 카드가 나아졌죠. 황제는 자신의 영역과 왕국을 건설하고 지키기 위해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할때 내가 주장하고 나의 능력과 힘으로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았는데 누가 시켜서 일을 한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주도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진행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일에서 안정을 얻는다. 내가 원하던 것을 얻는다. 원하는 위치를 선점한다라고 읽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영역에 대해서 확실한 능력을 가졌다. 권한을 가졌다. 힘을 가졌다. 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나의 일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면서 하나하나 신경쓰고 책임지게 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지금 하시는 일에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주어지면서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안정적인 포지션을 잡게 되는 사건이라 볼수 있죠. 이때 1번 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심판카드. 이제야 보이는 것이 있어요.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제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 변화와 시작을 통해서 보이기 시작한다 정말 내가 열심히 하고자 했던 것들 정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성장되고 변화되고 개선되고 확실해지면서 우리 여러분들도 보이는 게 있고요 느껴지는 게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는 혼자 꿈을 꾸고 있던 게 아니라 나만의 속도로 성장 중이었구나. 내가 진짜 원하던 건 이거였구나. 난 부족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크게 성장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고 알게 될수 있어요. 지금까지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재평가하고 재구성하게 된다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른 관점으로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주변 환경과 상황, 관계가 변화된과 동시에 새로운 시각과 인식이 생겨나고요. 마치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고 핵심인지 또 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내가 어디까지 감당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알수 있게 될것 같아요. 또한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고치고 발전시키는 것이나 나의 삶에 진정한 가치나 과거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아내는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인과 동시에 많은 것들이 이익이 되는 쪽으로 변화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원하는 방향까지 찾아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얻게 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묶여 있고 그 묶여 있음에 발전되고 안정적인 위치까지 선점을 한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얻느냐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다면, 명예카드가 들어와 줬거든요. 여러분들의 자존심이나 정신, 마음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흔들렸던 여러분들 마음이 결과가 잘 따라주면서 나의 가치나 수준을 스스로 인정해줄 수 있고요. 할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된다고 하거든요. 전에는 뭔가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었나 봐요. 나의 가치를 자꾸 찌그러뜨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 남들과 다른 속도 때문에 느리게 성장하는 것 때문에 뭔가 주눅 들고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아, 이제 내가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내가 느린 게 아니라 여전히 성장 중이었다라는 거또 그리고 유리한 위치까지 선점하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주도적으로 이제 끌고 갈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아, 잘할 수 있겠다. 나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구나. 제대로 한번 보여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자신감이 회복되는 사건이 있다. 그것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크게 도약하면서 정치감을 얻어낸다라는 거. 나의 평가를 다시 높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안정을 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러한 시기를 언제 맞이할 수 있을까 알아보겠습니다. 자한달두달세달 달, 달 이렇게 뽑아 봤는데요 앞으로 2개월 동안은 우리 여러분들이 나의 일들을 잘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고는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많이 긴장되고 위축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이런 표현은 잘안 쓰긴 하지만 좀 쫄아 있다 이런 표현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능력과 가치가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 부족한 부분 실망스러운 부분으로 인해서 용기를 잃게 되었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더욱 신중해지고 조심스러워진 모습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으면 어떡하지? 완벽하지 못한 계획이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자신의 능력을 의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신중하면 신중해질수록 우리 여러분들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더 모르겠다, 더 불확실하다,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겉에서는 불안한 척하지 않고 괜찮은 척 하고 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고충이 있을 것이고 나만의 고민과 힘듦,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정말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정말 많이 고심하고 고민하면서 내가 완벽하다고 느낄 때까지 고민을 하실 것 같다. 아무래도 이 반복이 여러분들의 신중한 판단과 고민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 노예 카드처럼 이 반복과 어떤 매여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고민이다, 걱정이다, 두려움이다, 불안함이다라고 저는 읽혀져요. 실패와 실수가 있어도 괜찮은데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에게 경험과 배움이 되는데 그 실수와 어떤 실패가 너무 겁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걱정하고 고민되는 것 같거든요. 또한 여러분들이 섣불리 행동하다가 실수했었던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성이 많아지고 또다시 실패가 두려워지면서 섣불리 시도할 수 없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겁이 많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2개월 동안은 완벽하게 가는 것에 여러분들이 기인할 것이다. 뭔가 충분히 배우고 익히는 과정들을 거칠 것이다. 계속해서 확실할 때까지 좀 알아보면서 나의 실패와 실수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들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개월째에는 완드 4번이 등장을 해줬죠. 완드 4번은 여러분들의 기반과 기초가 탄탄한 상태라서 결과도 잘 나왔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것을 확실하게 고민하고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3개월째 실적이 나고 성취를 얻고 결실을 맺게 되는 흐름이 보여집니다. 근데 이 완드 사번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를 얻음에 다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좋은 결과를 얻었네.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겠다. 이제 다음 일을 어떻게 추진해 볼지 계획해 보자. 다음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좀 충전 좀 해볼까 하면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되고 또다시 행동과 노력을 준비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럼 일단 결과만 봤을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고심하고 고민했던 그것에 축하받을 일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축제 분위기죠 다 즐거워 보이고 화기애애하고 뭔가 생기가 있는 흐름이잖아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한 노동 노력 그것에 큰 어려움을 좀 넘기게 될수 있는 결과가 있다. 그리고 무언가를 좀 수확한다. 라는 의미도 있어서요. 내가 이때까지 씨를 뿌렸던 것에서 수확이 있고 성과와 결실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마음이 가벼워지고 즐거워지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마치 이 아이처럼 순수한 감정, 때묻지 않는 감정, 어떤 계산이 없는 그냥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그 감정을 기쁘게 느끼게 되고 어떤 부담감과 억압감을 벗어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때까지 내가 계속 느끼고 있었던 그 열정, 의지를 좀 쉬게 될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인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위치를 잘 선점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첫 번째로 좋은 소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물질적인 현실적인 부분에서 성과와 어떤 명예 자신감을 회복할 만한 사건이 있다라는 거세 번째 여러분들이 어디에 매여 있었고 억압감을 받고 있었고 여기서 벗어나려면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있었는데 여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세 번째로 좋은 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조언까지 살펴볼게요. 음. 자, 해야 할 행동에서는 완드 시종이 나왔고요. 하지 말아야 행동에서는 펜타클 5번이 등장을 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가볍게 시도해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열정이 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너무 계산하고 완벽하게 가기 위해서 고민해 보고 실패와 실수를 줄이고 나아가는 것에 기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보는 거. 그냥 시작해보는 거. 일단 움직여보는 거. 한발 내딛는 거. 이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드 시종은요. 굉장히 자신의 열정을 일단 표출하는 게 먼저거든요. 뭔가 해보고 싶어. 그럼 그냥 해보는 인물이에요. 저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 그럼 일단 말을 거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나는 즐거운 게 좋고, 행복한 게 좋아. 그러면 그 분위기를 정말 잘 띄워주는 인물이라고 볼수 있어요. 분위기 메이커라고도 하죠. 그런 인물인데, 이런 인물처럼 가라는 것은 그냥 고민할 필요 없이 한번 해보면 알겠지. 너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게 될까, 저게 될까 고민하지 말고, 일단 해보면 너가 감이 잡힐 거야.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게 너에게 어떤 실패와 실수로 남는 게 아니라 경험과 업적, 노하우, 배움으로 남게 될 거야. 그럼 또 그것을 가지고 더 성숙하게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일단 해보면 그 다음은 자연이 또 펼쳐진다. 그 다음 일은 알아서 또 해결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갔을 때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어떡하지? 라고 지금은 고민될 수 있지만 막상 행동해보고 가보면 또 그때는 알아서 일이 또잘 흘러간다. 여러분들이 잘 대처할 수 있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일은 미래에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해야 하는 거, 원하는 것은 일단 한발 내딛는 게 중요하다. 시도해보는 거, 시작해보는 거, 경험해보는 거, 이게 나에게 가장 큰 성과가 된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하고 싶은 게 없는데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게 우선이다 라고 볼수 있겠죠. 아마도 그 하고 싶은 거, 시작해보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은 두 달째 좀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없으신 분들은. 앞으로 두 달째 그런 부분들이 생겨날 텐데 그때 너무 신중하게 긴장된 상태로 억압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것이 아니라 그냥 해보면 답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운이 따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라고 해요. 근데 계속 안정적인 상황에만 머무려고 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은 아직 검증된 게 아니니까 회피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같은 굴레에 있을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경험해 본그 울타리 안에만 있으려고 하니까. 근데 새로운 시도나 그냥 한번 해보는 거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미 영역의 지역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를 한발 내딛게 된다면,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아, 이런 방향을 갔어야 됐구나. 그래서 내가 계속 고립되어 있었구나. 뭔가 답답했었구나를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낌을 누군가가 주길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사람이 직접적으로 알게 해줄 수 없잖아요. 깨달음은 진짜 자기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깨닫기도 하고, 남들에게는 별큰 의미가 없지만, 나에게는 엄청난 큰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이처럼 여러분들도 그냥 한번 해봤을 때, 가벼운 마음으로 시도를 해봤을 때, 그냥 즐기면서 나아갔었을 때, 좀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보이고,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게 좀 실마리가 되어 줄것 같아요. 앞으로의 실마리. 여러분들이 불확실하게 느꼈던, 불안하게 느꼈던 부분에서 근본적인 해결이 좀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자신감도 같이 회복될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좀 막연하고 무책임한 조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한번 해봐 말만 쉽지. 진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조언을 한다라는 것은 미 영역에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지금 필요한 상태인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큰 전환점, 큰 도약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지금 여러분들을 이 생기 있는 아이처럼 초심을 찾게 해주고 뭔가 가슴이 막 뛰는 설레이는 감정을 느끼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이는 잘 놀아주는 사람 좋아하죠. 뭐 잘생긴 사람도 좋아하긴 하지만 얼굴, 외모 이런 걸 떠나서 나에게 한없이 잘해주고 애정을 주고 잘 놀아주는 사람이면은 순수하게 자신도 좋아해주고 사랑해, 고마워, 좋아해 이런 말도 그냥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이처럼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상태로 가기 위해서. 이런 시도와 가벼움이 필요한 게 아닐까 그리고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가셔야만 뭔가 제대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동기부여를 찾게 되고 엄청난 열정으로 한번더 나의 삶을 큰 의미 있게 좀 만들어 갈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전환점이 지금 너무 절실히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 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2번 분들 어떤 축하받을 일이 있을까? 어떤 좋은 소식이 있을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분들은 지금 너무 힘든 시기죠. 생각도 많고, 어떤 고민과 문제도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없고, 근데 한계는 넘어서고 싶은데, 미래에 대한 걱정은 더욱더 많아지고, 뭔가 이런 상황으로 읽혀지고 있거든요. 이 펜타클 5번이 나의 한계를 넘는 그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완전히 정신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번 분들은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결핍이 되어 있고, 뭔가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을 계속 막연하게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축하 소식은 무엇일까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로부터 정말 많이 고심하고 생각해왔던 것 미래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고민했던 것에서 축하받을 만한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과거까지는 이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막연함과 불안감 어떤 불길한 느낌으로 다가왔고 긴장감과 갑갑함을 주었을 거예요 처음 생각은 분명히 좀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완성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었지만, 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머릿속에 생각이 가득해지면서 스트레스가 커졌을 거거든요. 그리고 괜히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왠지 안될것 같고, 왠지 망할 것 같고, 이대로 나는 끝일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들은 여러분들에게 보배가 되어준다라고 하거든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지만 그 생각 안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아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했던 거구나 하는 그런 결과들을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결과일까를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부터 해왔던 일, 여러분들이 해놨던 일에서 성과와 성취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키우고 싶고 성장시키고 싶었던 그 일들에 끊임없이 고민을 해왔고 그 고민을 통해서 미래를 잘 대비했기 때문에 발전이나 인정을 받을 만한 이슈가 있고요.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쪽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들이 확장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 예상보다 좀 좋은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나는 만족해. 라고 했지만 이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좋은 소식이 오는 것보다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정말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나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다음에 만나는 문제나 어려움을 쉽게 헤쳐나가는 내가 된다. 두 번째, 경제적으로 어려웠거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었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다. 세 번째, 더 건강한 삶, 더 건강한 관계, 더 건강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볼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좋은 소식이 왔고, 그것으로 딱 끝나는 느낌이 아니라, 그 상황 흐름을 타고 쭉 이어지는 좀 안정적인 상황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크고 작은 성과를 꾸준히 보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가능성이 보일 것이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펜타클 8번은 따박따박 월급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도 볼 수가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었다면 어딘가에 취업이 되고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계속 월급을 받게 된다 꾸준히 오랫동안 다니는 회사를 찾게 된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자신 있는 것을 알수 있게 돼요 난 이걸 정말 잘해. 난 이런 역할이 어울려. 나는 이런 포지션에 있어야 돼.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대치에 상응하는 그런 노력들을 내가 할수 있는 것 위주로 애쓰게 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해 보면서 노력이 필요 없는 곳까지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것에서만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쓰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고 싶게 되고 할수 있는 내가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고, 하면 할수록 더 벌고 싶고, 하면 할수록 더 성과를 보고 싶은 그런 여러분들의 지속성이 보여진다라는 뜻이죠. 나는 지금 이걸 해야 되는구나, 나는 지금 이걸 하고 싶구나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알아가면서 이제 일의 진전이 생기고 많은 것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여있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흐름이잖아요. 빠르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꾸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개선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나 명예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이 떴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주목한다, 알아봐준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것을 높게 평가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필하고 싶은 그 능력을 사람들이 알아봐주면서 빛을 발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요? 오, 머지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앞으로 한달 동안 여러분들이 심적으로 크게 변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이게 바로 좋은 소식이 오는 징조이자 직전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고, 현재의 불평화 많아지고, 새로운 방법이나 방향,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었는데, 앞으로 한달 동안은 새로운 계획을 착수하게 되는 그런 시작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계획을 착수하는 건 여러분들 마음이 변해서이거든요. 기존의 생각과 고민에만 머물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그 어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좀타겟책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즉 여러분들의 이상을 향해서 사고 방식이나 행동을 전환해 나가기 시작해요. 여기서의 움직임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이제 바꿔 나가고 전환하는 거잖아요. 근데 각각 생각은 다 다르죠. 감정도 다르듯이 생각을 하는 방향도 뻗어나가는 부분도 다 다른데요. 뭐, 새로운 계획을 착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환경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방향에 관심을 두거나 새로운 협력자나 관계를 형성하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법과 방식으로 나를 레벨업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습은 끝이 나고 새롭게 좀 움직이고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나 하트 카드가 나와줬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가슴이 뛰는 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다. 좋아하는 방식으로, 좋아하는 환경으로, 좋아하는 계획으로 선호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이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현실에만 맞춰서 생각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나의 마음을 좀 뛰게 해줄수 있는 방향은 무엇일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 절실히 원하는 건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거는 돈이 되는 방향이 맞다. 현실적으로 안정을 잡을 수 있는 방향이 맞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주 기초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의 심장이 뛰느냐 안 뛰느냐 여러분들의 열정을 다시 살아 숨쉬게 하는 방법이냐 아니냐 이것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달째입니다. 두 달째에는 월드가 등장을 했는데요. 월드는 마무리를 짓는다, 완성을 한다, 잘 매듭 짓는다 라는 카드입니다. 이 월드 카드는 운빨이 없습니다. 오직 노력으로 부딪혀 왔던 일에서 완성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노력했던 거, 정말 많이 고심하고 생각했던 거, 진짜 이 한계를 벗어나고 싶다. 근데 이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네?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네? 했었던 일. 그 일에서 매듭을 잘 짓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게 잘 완성됐으면 좋겠어요. 성공적인 결과를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이 잘 매듭지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일을 매듭 짓고 이제 다음 단계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기존의 무언가를 잘 매듭짓는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 마무리를 지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잘 다져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함이나 슬럼프 없이 마지막까지 나의 페이스를 지켜서 문제를 잘 마무리 짓거나 빈틈없이 매듭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또는 나의 과정에 충실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서 나아가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달째에서는 컵 9번이 등장을 했습니다. 컵 9번은요, 굉장히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해요. 상황에 만족해서 평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만족하면서 평화로워지는 카드거든요. 이처럼 여러분들은 완전해지면서 찾아오는 행복이 아니라, 지금 나는 너무 잘하고 있다. 나에게는 능력이 있다. 앞으로 나는 더잘 해낼 수 있다. 라고 믿으면서 오는 행복을 느끼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보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이대로면 될것 같습니다. 또는 나는 최선을 다해왔다. 나는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런 감정 있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감정과 정신의 여유가 생기고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까지 생기면서 직업과 관계, 또 여러분들의 정신까지 모두 동시에 잡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백합은요. 옳은 행동으로 인한 성공, 조화로운 관계, 건강한 환경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정말 천천히 좋아지고 발전하는 과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오래 지속되는 것들, 영원한 것들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관계는 영원할 수 없죠. 그리고 감정도 영원할 수 없어요. 계속 기복이 있으니까. 그럼 무엇일까요? 경험으로 얻은 지혜. 좀더 어른스러워지고 성숙해진 나. 빈티지한 거 있잖아요. 다르면 다를수록 고가가 되고 더 값지고 가치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얻게 된다는 거거든요. 무엇이든 겸손하게 감사할 줄 알게 되는 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냐면 3개월째. 저는 이대로도 행복해요. 진정 행복은 돈이 아니라 저의 건강이었어요.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의 행복은요. 자기 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는 거. 아, 오늘 하루도 잘 보냈구나 하고 그냥 잠을 자는 거. 그렇게 하루가 마무리 되면 저는 정말 행복해요. 이런 것처럼 엄청난 좋은 것들이 나에게 와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저는 이것만 있어도 행복해져요. 감사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 무언가를 잘 마무리 지으면서 정말 21번이라는 숫자까지 도착을 하면서 느꼈던 바가 있으니까 내가 정말 고심하고 생각해보고 정말 어려운 부분까지 넘겨서 왔거든요. 아나 이거 진짜 해결 못할 것 같은데 나 이대로 끝일 것 같아. 나 이대로 그냥 도태되는 거 아니야? 나 성장하지 못하고 이대로 멈추면 어떡해? 남들은 다돈 벌고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리지?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다 넘겨서 왔잖아요. 도착했단 말이에요. 이 월계관을 여러분들이 잘 매듭지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비로소 알게 되는 건아 행복은 이런 거구나. 난 이제 이런 것만 있다면 정말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있어도 나는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정신적으로 안정이 찾아오며 주변 사람들을 챙겨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호 웃을 수 있는 그런 정신 상태로 여러분들이 도달할 수 있다는 라거 9번이잖아요 한자리수중 가장 높은 상태 정신적으로 가장 높은 상태 뭔가 위에서 내려다보게 되는 정신 상태를 얻게 된다는 라 거죠 우리 초등학생이 막 우리한테 욕한다 해서 화나지 않죠? 아이고, 아이가 교육을 잘못 받았나 보네. 저게 장난인 줄 아는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같이 싸우고 주먹질하고 이러지 않죠? 정신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숙된 정신과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정신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상태에 올라가게 되면서 어떤 사람이 예의가 없어. 그러면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살았나 보다. 상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완전히 거기에 타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성숙된 경험으로 얻어낸 정말 잘 다듬어진 나만의 울타리가 생기게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 안에서 또 다른 어떤 업적이나 성과를 쌓아가게 된다 이 피라미드처럼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게 되면서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나에게 나중에 경험과 배움이 되어주고 또 누군가에게 나는 이러한 경험을 겪었는데 이렇게 헤쳐 나갔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조언자가 되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 분들에게 필요한 조언도 살펴볼게요. 어, 카드를 분명히 섞었거든요. 근데 1번 카드와 똑같이 나는데 왔 스프레드가 달라요. 우리 여러분들 1번과 2번 같이 고민하셨나요?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먼저 우리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어려움 이 어려움에 직면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계속 고민해야 돼요 반납 상관없이 계속 고심하고 생각해보고 계획도 짜보면서 끊임없이 이 생각을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뭔가 좀 해결책이 나오거나 아니면 제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거나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디테일에 신경을 쓸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거쳐야 하는 단계가 이 펜타클 5번이란 말이에요. 펜타클 5번은 1번부터 10번 그 사이에 있는 5번의 숫자이기 때문에 가장 힘든 전환점, 정말 또 다른 나를 벗어내고 진짜 성숙한 나로 발전하는, 완전해지기 위한 어떤 과정을 겪는 가장 힘든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펜타클 5번처럼 해야 된다라는 건 지금 엄청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만큼 힘들 거야. 그럼 그 힘듦을 지금 직면해서 해결해 나가야 돼. 지금 이 전환점을 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직면해야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어려움을 회피하거나 내가 피해 간다면 그 5번을 넘기기가 어렵고 계속 1번에서 4번을 계속 반복하게 될수 있어요. 그러면 경험한 것만 내가 경험하게 되고 알고 있는 것만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5번의 숫자를 넘어가게 되면 내가 정말 힘든 부분까지 성장해서 거쳐서 성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흡수할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아는 내가 되고.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완전수에 도달해지는 레벨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지금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하지만 그거를 회피하거나 도피하거나 묻어두고 가면 안 돼. 그거를 직면해야 돼.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대립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숨 나오는 조언이죠. 저도 이렇게 조언이 나올 때에는 여러분들이 힘이 빠지지 않을까? 답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카드를 딱 봤었을 때는 9번, 5번, 4번, 월드. 이 카드가 다 변화 직전의 단계거든요. 뭔가 해결책이 코앞에 있는 상황.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여러분들이 해왔던 일에서 확장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그 직전의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딱그 직전에 오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1번부터 5번까지 다 완수를 하셨어요. 이 5번엔 엄청난 장벽이 있어요. 그 장벽을 만났다라는 거죠. 최종 보스를 지금 만난 느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보스를 넘기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업그레이드와 레벨업을 하게 되면서 수준이 높아진다. 여러분들의 어떤 갖고 있는 격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꼭 그거를 넘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피라미드가 결과로 나왔잖아요. 피라미드 하나씩 차고차고 써트진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이 과정을 게일리에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서는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생각이 일정치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 생각했다가 저거 생각했다가 뭔가 하나를 파고드는 생각보다는 우왕좌왕 뒤죽박죽 뭔가 배열이 잘 되어 있지 않는 나열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생각을 하게 되고 방향성을 잡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잘 나열되어 있지 않다면 움직이지 마라. 시도하지 마라. 일단 나열해 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제의 마음이 오늘과 다르고 오늘의 마음이 내일과 또 다를 수가 있다 그런 어떤 기복을 조심해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완드 시종은 열정 에너지이긴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 열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어나 이거 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하지? 아, 근데 일단 해봐야겠다 하면서 뭔가 뒤죽박죽인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에너지를 조심하라는 건 그러한 에너지로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펜타클 5번의 전환점을 잘 넘길 수가 없겠죠. 지금은 높이 쌓아져 있는 그 장벽을 넘어가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치 않다 보면 여러분들이 더 방황할 수 있고 힘들 수 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잘 다스려 보는 것, 그리고 생각을 할 때에도 좀 나열해서 종이에 써가면서 하나씩 뭔가 기록하고, 아, 나는 이런 상태구나. 아, 이런 건 지금 나에게 별로 중요치 않구나.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하면서 좀 생각을 배제하고 정리하고 나열해 보는 것들.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 기복 없이. 좀 일정하게 쭉 나아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해결책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의 정신이 지금 칼도 막 뒤죽박죽 박혀 있잖아요. 생각이 많다라는 거고 시간마다 생각이 바뀌고 시간마다 감정이 바뀌고 불안해지고 묘한 불안감이 계속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상태로 있다 보면 당연히 해결책도 눈 가리듯 안 보일 수가 있겠죠. 정말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해결책이 없다. 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뭔가 무기력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정리시켜보는 거, 나의 감정이든 내가 원하는 것이든 앞으로 해야 할 일이든 우선순위를 정해보기, 그리고 그 감정에서 가장 나에게 독이 되는 거 한번 정해보기, 그리고 가장 도움이 되는 감정은 무엇일까? 일이 무엇일까? 방향성이 무엇일까? 를한번다 적어보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기록해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기존에 해왔던 것에서 확장과 해결과 진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뭔가 방향성을 잘 잡게 되면서 꾸준히 안정적으로 배열되는 펜타클 8번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리시킬 수 있겠다. 안정을 반드시 잡아갈 수 있겠다. 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2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분들 안녕하세요. 3번 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받을 축하 소식 알아보면서 시기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카드 바로 뽑아볼게요.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꿈과 이상, 어떤 목표, 기대하는 것이 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것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열심히만 애써가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방법으로 나의 일들을 체계화 시키면서 나아가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설계도가 있고 망치가 안에 담겨져 있죠. 이것은 일감을 착수해서 나의 일들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확장시켜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성은 상황이 빠르게 돌아갈 때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의 꿈과 이상을 위해서 굉장히 바빠지게 될 것인데, 그냥 바쁘게 이리저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철저한 계획 안에서 일을 성실하게 진행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축하 소식이 무엇이냐? 우리 여러분들 꿈과 목표에 확신을 갖게 되는 것, 또 막연하고 애매했던 부분들이 아주 깔끔하게, 명료하게 자리를 잡고,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말과 생각, 행동이 모두 일치되어서 일이 잘 돌아갈 것이라는 것. 이것이 먼저 축하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최종 결과가 나와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확신있게 진행할 수 있다. 수행할 수 있다.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 앞으로를 잘 준비할 수 있다. 이것이 먼저 좋은 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별카드는요, 당장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방향을 나의 꿈을 확신 있게 정말 명료한 생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별 카드에 따른 의미는 어떤 인기나 명예, 인정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운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 하시는 일은 어떤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여러분들의 노력을 누군가가 알아주거나 나의 작품을 누군가가 높이 평가하거나 여러분들의 미래 가능성을 사람들이 알아주면서 인기가 따를 수 있다 라고 볼수 있거든요. 다만 최종 결과, 그 제일 높게 있는 그 성과는 아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까지 가려면 시간이 더 남았기 때문이고 더 걸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이 꿈을 이룰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무조건 할 겁니다. 이미 계획이 준비됐습니다. 효율적으로 움직여서 성실하게 진행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더 구체적인 상황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내가 얻게 되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이어서 보면요. 달카드가 등장을 했거든요. 별과 달이 지금 동시에 떠 있는 상황이죠. 달이라는 것은 감정 기복, 어떤 수용하는 것, 응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면에 관련된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감정 기복이 좀 있는 편이고, 미래를 미리 걱정하는 타입이신 것 같거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괜히 상상하면서 시나리오를 써본다던가,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를 신경 쓴다던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아직 불확실하다면, 또다시 뭔가 걱정으로 이어지는 습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꿈과 이상, 목표로 가는 그 길은 희망과 기대가 있지만, 반대로, 막연한 불안감, 그냥 괜히 불길해지는 그런 감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실패나 실수로 생기는 불안감이 아니라, 괜히 걱정되네, 괜히 불안하네,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할까. 이런 식의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최종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의 불안감과 걱정, 이것과는 다르게 상황은 빠르게 상승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시작하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간다, 상황이 빠르게 움직인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거는 일이 진전되고 개선된다는 뜻이거든요. 멈추지 않고, 고여있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드 7번에 도착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드 7번이란 이미 충분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더 나아가려고 할때 등장을 하거든요. 위치도 보시면 높게 떠있는 이 태양 아래에서 아주 단단한 땅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 선점이 정말 좋다. 유리한 위치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이 성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생기고요. 주변에 계속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겠다 라고 하거든요. 또한 여러 가지 막대기가 여러분들을 향해 있죠. 이것은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일이 되고요. 성공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 또 나와 뜻과 다른 무언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상황이 이것을 하도록 도와주지 않는다거나 나의 뜻과 다른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거나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쉴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즉 밀어붙이기에 대립적인 상황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에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당당하게 맞서서 이 나무 막대기를 쳐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태양도 높게 떠있기 때문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밝으니까 미리 보이고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딪히면서 배우고 경험하고 성장 중이고요. 나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상황을 잘 대응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죠. 이때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잘할수 있을까? 잘 해낼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가 중요한 상태라서 계속 내가 해야 할 일에 매진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저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장할 것입니다. 잘 풀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나 돈다발 카드까지 나와줬잖아요. 이 돈짜루에서 끊임없이 물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투자한 것에 대한 보상이 계속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계속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시간, 에너지, 마음을 투자한 것에서 끊임없이 벌어들이고 수확할 수 있다. 즉, 여러분들은 이 길을 통해서 어떤 꿈과 목표가 있을 텐데 이것을 따라가다 보면 유리한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최종 결과는 아니에요. 하지만 유리한 위치까지 내가 안정적인 상황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보상까지 주어지니까 성공적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시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한 달, 두달 이내로 어떤 변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현실적인 이동도 되고요. 계획 변경이나 방향을 조정하는 것도 되고요. 또 새로운 것을 위해서 변화를 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삶에서 변경 또는 변화와 이동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나 직업적으로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삶을 위한 변화가 생긴다, 어떤 시작이 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전환시킨다, 조정시킨다 이런 식으로 볼수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것을 여러분들이 유지하고 싶다면 전보다 더 크게 확장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뭔가 재배치를 하거나 무언가를 변경하거나 현실적인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달 안으로 펜타클 시종이 들어왔잖아요. 펜타클 시종은 배우고 경험하는 견습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이나 작업을 배우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교육과 훈련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실제로 내가 쓸수 있을 만한 지식이나 경험들을 쌓으시면서 실무 능력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목표, 현실적인 개념, 현실적인 방향, 현실적인 조정, 이런 것들을 하는 단계예요. 내가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게 있고, 원하는 게 있고, 목표가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어떻게 마련해 볼까?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나아가 볼까? 지금 당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일에 집중한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익을 낼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 라고 볼수 있어요. 굉장히 파격적인 리스크가 큰 도전보다는 차분하게 계획적으로 진행, 진행한다. 라고 볼수 있죠. 아까도 효율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적인 그런 방법으로 나아간다고 했잖아요. 그게 한달 안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두 달째 굉장히 스피드한 카드가 등장을 해줬습니다. 한달 동안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방향을 잡아내면서 일이 더 바빠지고, 빠르게 전개되기 시작한다라고 볼수 있어요. 나뭇가지가 한 방향으로 지금 향하고 있잖아요. 이건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어서 움직이고 있다. 이것도 되지만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그것을 내가 실행하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는 거예요.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아질 수도 있고. 일복이 터지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필요로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피드가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속도가 붙으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아주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틀 안에서 일의 순서가 잘 나열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엇 하나 완성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이고 일의 순서가 정확한 일입니다. 그래서 빠른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요. 일의 진행과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단기간 안에 일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잘 진행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을 잘 잡고, 속도를 낼수 있겠다. 움직일 수 있겠다. 잘 변화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달째입니다. 펜타클 8번이 등장을 했죠. 이 8번은요,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지속하고 움직일 때, 내가 될 때까지 할 때, 나아간다 라는 숫자입니다. 완드 8번만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성수기라서 일이 좀 바쁘겠다 라고 볼수 있겠지만 단기간이나 일회성으로 좀 바쁘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세 달째에도 펜타클 8번이 나왔다면 두 달째 잠깐 바쁠 뿐그 일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성과나 이익이 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 꾸준히 성과를 볼 수가 있다. 다만 두 달째에만 바쁠 수 있고 움직임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달째에 일어나는 일은 큰 규칙과 질서대로 진행되는 일이고요. 여러분들의 기술이나 능력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잡히고 어떤 흔들림 없이 기복 없이 변수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시기에 들어선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집중하고 있고요. 같은 일을 반복하며 매일 똑같은 하루에서 똑같은 작업을 진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공부도 되고, 작업도 되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 기술을 연마하는 거, 직장 생활을 하시는 거. 뭐, 뭐든 되겠죠 여기서 이 돈자루를 얻게 되시는 것 같아요 당신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지속적인 만큼 성과와 성취도 지속적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수행을 통해서 꾸준한 성과와 소득이 있는 세 달째 하는 일이 끊이지 않다 보니까 꾸준한 수익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 무언가를 가공하고 생산하고 완료되는 만큼 결과도 잘 나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다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는 운명 어떤 업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어 근데 알고는 있어 근데 그것이 와 그럼 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있다라는 건 저는 아무래도 이달 카드가 주는 불안함이 아닐까 내가 안정적으로 꾸준히 잘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묘한 불안감. 아, 뭔가 불안해. 왜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마음 한 구석이 답답하고 불안하지? 라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십자가 카드의 추가 카드 한 번만 뽑아볼게요. 소드 9번이 또 나아졌죠. 아, 또 나온 게 아니라, 같은 키워드가 또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도 감정기복,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야기 했는데, 소드 9번도 똑같아요. 생각이 9번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9개로 늘어났는데, 내가 그것을 잘 통제하지 못함에 올라오는 불안감이 있다. 내가 나의 생각을 잘 나열시키고 또는 그 생각들을 내가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마치 사실인 것 마냥 그 생각이 마치 실제로 일어난 것 마냥 불안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잘 모르는 것들에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것이 마치 일어난 듯이 내가 감정을 느껴버리니까 통제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앞으로 뭔가 불안하다, 두렵다 라고 한다면, 일단 상황을 제대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지금 괜찮나? 지금 안정적인가? 내가 잘하고 있나? 그걸 두 눈으로 보시면서 이 불안감을 중화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괜찮은데도 내가 불안한 이유는, 괜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내가 인정을 할수 있잖아요. 나를 객관화시켜서 다시 한번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에 내가 휩쓸리거나 흔들리거나 따라가기보다는 지금 상황을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 또는 나의 감정들을 기록해서 어떤 부분에 자꾸만 내가 반응을 하고 있는 건지, 왜 불안한 건지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내가 두 눈으로 봤을 때, 이 감정은 중화될 것이다, 좀 진정될 것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운명과 숙보, 어떤 업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정말 오랫동안 계속 들어왔었던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걸 내가 제거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잘 다뤄보면 좋겠다. 그럼 바로 조언으로 이어가 볼게요. 또 이런 소드 9번에 대한 조언이 나올 것 같은데, 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다루면 좋을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행동을 좀 볼게요. 바보카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음,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바보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고려가 없습니다. 왜 없냐? 내가 하고 싶은 게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비나 대안을 전혀 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자. 좀 이런 성향이거든요. mp 아시죠? mbti mp 딱 이런 바보와 비슷합니다. 바보 카드와 성향이 굉장히 비슷해요. 약속기나 어떤 즉흥적인 것이나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수에 따라서 계획과 방법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그게 틀어진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오히려 좋아. 그럼 더 재밌겠네. 즐겁겠네. 좀 이러면서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라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뭔가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뭔가 변수가 생기더라도 그거에 크게 흔들려선 안 된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나아가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내 계획대로 됐거든요. 잠시 삐끗한 것 뿐,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 순간 딱 하나가 뭔가 틀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 엄청난 감정에 압도되고 막연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들과 추측들이 난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뭔가 당장은 지금 나의 원하는 대로 그 흐름이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말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여있지 말자, 묶여있지 말자, 억압받지 말자. 이렇게 조언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사실은 정말 힘든데 그냥 될 대로 되라라는 마음이 이 조언과 가장 적합하거든요. 타인 시선 신경 쓰지 마. 너가 원하는 걸 만들어내봐. 그게 바로 너의 색깔이고 개성이야. 라고도 볼수 있고요. 그게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 일들은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야 계획하고 대비하고 대안할 수 있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미리 생각하면 계속해서 생각이 생각을 낳을 수밖에 없거든. 일단 해보고 나서 생각해보자. 일단 그냥 원하는 대로 가보자.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일단 가면은 되거든요. 만약에 가는데 안 됐으면 이런 조언이 안 나왔죠. 계획적으로 가야, 가야 돼. 계획대로 안될수 있거든. 지금 그러한 운세라서 너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 라고 나왔는데, 오히려 너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한번 가봐. 될 대로 되라 라는 마음으로 가봐. 그러면 오히려 계획적으로 일이 잘 진행되고, 상황에 따라서 대응도 잘 되고, 정말 일이 많아서 잘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일이 잘 풀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너무 많은 생각에 한발 내딛기보다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한발 내딛는 게 너에게 엄청난 복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잘 되거든. 어차피 결과가 잘 나오거든. 어차피 너는 그때그때마다 일을 잘 해내거든. 그러한 성향이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그 현장에 똑 떨어지면 오히려 일을 잘하는 스타일. 근데 그 전에 정말 생각이 많은 타입. 근데 막상 하면은 성공적으로 일을 잘 진행하는, 인기응변이 정말 좋은 타입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하기 전에, 뭔가를 시도하기 전에 너무 많이 눈치 보고 신경 쓰고 애쓰지 말 것. 자유롭게 나아가는 게 그게 나의 색깔이고 개성이고 그것이 나의 능력을 더잘 발현시키게 해준다. 이렇게 결론을 내봅니다. 그러면 우리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4번 분들 오늘 축하 소식 한번 알아보면서 언제 이런 축하 소식이 들어오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일에 축하를 받을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완드 10번이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내가 쓸수 있는 에너지를 모두 쏟아부었던 일이 있다.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노력했던 일이 있다. 지금도 그러고 있다. 또는 과거에 그랬다.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그 주어진 일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손이 닿는 것, 내가 해야만 하는 것, 해야 하는 일에 모든 신경을 썼다 라고 보여집니다. 일이 될 수도 있고, 부업, 취미, 관계, 뭐 여러가지 고민과 걱정 등등등. 하나에만 내가 신경을 쓰고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중요한 일부터, 자잘자잘한 일까지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시고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고 하거든요 하고 싶은 일도 있을 것이고 해야만 하는 일도 있을 것인데 여기에 여유가 없고 압박감은 크고 고민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이것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상태이시고 힘겹게 그것들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축하받을 만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완드 10번에 그 전에 이제 나오는 명성과 유명 카드가 들어와 줬거든요. 이 카드는 이때까지 노력해왔던 거, 심혈을 기울여 왔던 일에서 성과와 좋은 소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조금 신경 쓴 일, 적당히 한거 말고요. 최선을 다했고, 내가 모든 것을 수용하고 안고 간 일에서 상장을 받는다거나 인정과 명예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시험이나 면접, 합격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가드거든요. 그래서 나의 급이 높아지고, 나의 격이 높아지는, 또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있는가? 거기에서 완드 여왕이 등장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할 일도 많고 힘이 붙이는 데도 많았지만 좋은 결과를 얻음으로써 더 열정적으로 즐겁게 많은 일들을 성숙하게 다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완두 여왕은 멋진 커리우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신의 능력을 취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이것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일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뭔가 증명하고 싶어하는 타입. 그리고 거기서 인정을 받을수록 관심을 받을수록 뭔가 내가 입증을 시킬수록 열정이 더 올라갑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상승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일이 많아서 압박감과 고민이 많았던 과거와는 달리 이 축하받은 소식을 통해서 생활력이 더 강해지고요. 열정이나 자존감, 자신감이 더 상승됩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을 더 활용하고자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고자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내가 너무 재밌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나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림도 보시면 너무 열정적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일을 줄인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일을 더 재밌게 즐기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인정받는 게 너무 행복하다 보람 있다. 성취를 자꾸 느끼니까 더그 성취감을 느끼고 싶다. 이런 쪽으로 지금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얻게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나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나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관계가 설정됨으로써 새로운 재앙과 발전된 어떤 성과를 보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내단자님이 나뭇가지 하나만 든게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 가지 나뭇가지를 들었단 말이에요. 일도 해야 되는데, 누군가의 고민도 들어줘야 돼. 누군가의 감정도 신경 써줘야 돼. 나의 취미도 해야 돼. 집에서 좀 쉬는 시간도 가져야 돼. 다 해야 된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관계가 꼭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일도 관계도 모두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있다.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 큰 만큼 나를 따라주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명예라는 것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큼 잘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큼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너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인지를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카드를 보시면 평평한 땅에 균형 잡힌 컵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주변이 평온하고 방해할 만한 요소가 없다는 뜻이기도 해서요. 양쪽 모두 여러분들이 잘 잡고 갈수 있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일과 개인의 시간을 잡는다. 나와 너의 관계를 잘 잡아간다. 즐거움과 고민, 걱정. 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법이 없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되는 것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수용해서 별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이, 최종적으로 좋은 소식에서는 또한번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관계에서 운이 따라주는 일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당연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는 그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특정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조직, 모임, 사회, 등등, 이런 관계에서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갈수 있게 된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명예를 얻는다.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이걸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회적인 지지, 사회적인 기회, 지속적인 관계를 여러분들이 얻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도 함께 살펴볼게요. 우리 여러분들이 당장 달려가기에는 부담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더 열심히, 어떻게 더 열심히 할까? 여기서 어떻게 더 노력을 할까?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주고, 놓아주고, 풀어내줄 부분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 달까지는 악마카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악마는 자신의 현재 감정이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할 때 등장을 해요. 당장 하고 싶은 것, 느끼고 싶은 것에 너무 초점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뭔가 갈등을 느끼고 고민하고 계속 나를 담금질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뭐 작게는 게임, 담배, 술, 밤낮이 바뀌는 거, 건강하지 못한 습관들,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시거나 또는 성과나 결과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당장 원하는 것과 현실적인 어떤 부분들이 상충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공하고 싶다 vs 안정적으로 나아가고 싶다 이두 가지 생각이 부딪치고 놀고 싶다 그리고 돈을 벌고 싶다 이두 가지 생각이 부딪치고 뭐 편안해지고 싶다 근데 성과를 얻고 싶다 이두 가지에 자꾸 모순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고민을 느끼고 갈등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갈림길 카드가 나왔죠. 갈림길은 교차로라고 볼수 있는데요. 삶에서 다양한 가능성과 변화 선택의 길을 뜻해요. 그래서 내가 그 갈림길 앞에 서서 이걸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멈출까 움직일까 더 나아갈까 아니면 다른 길로 갈까 이런 식의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한 달과 두달이 이내로 뭔가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이 나에게 좋은 선택인지 그런 갈등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일단 모순적인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 선택이 더 어렵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말끔하고 시원하게 선택을 하고 나아가기보다는 망설임, 주저함,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과 해야만 하는 것그 사이에서 뭔가 선택의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까지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고정적으로 좀 이어나갈 것 같다. 반복되는 생활을 한다. 아니면 외부와 차단되는 생활을 한,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뭔가 새로운 변화나 도전보다는 현재 상황을 지키는 것을 택할 것 같고 좀더 고민하는 시간으로 여유를 두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 시간 동안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하겠지만 미래를 충분히 고심해 볼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맞다. 라고 볼수 있어요. 당장의 욕망과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쫓지 않고 좀더 여유를 두는 것이니까 당연히 지혜로운 대처가 되겠죠. 그래서 두 달째에는 휴식기, 안식기를 가진과 동시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아갈지, 또 어떻게 좀 전환을 해볼지, 어떻게 재기해볼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달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감정이 떠오르고 풍부해지고 뭔가 감수성이나 영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막 솟아오르게 되는 시기예요. 전에는 할수 없었던 자극들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면서 새로운 생각과 전환 발상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나는 이걸 하고 싶었어. 내가 답답했던 건 이것 때문이었어. 나는 이렇게야 행복해질 것 같아. 이런 해답들을 찾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영감이 떠오르고. 심지어 몸이 붕 뜨는 것처럼 설레임 어떤 새로운 신선한 감정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공백 기간을 통해서 뭔가 자극을 받게 된다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자극을 주면서 어떤 해답이나 깨달음 정답을 찾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정말 좋은 타이밍이다 어떤 것을 시도하기에 좋은 적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결과로 부캐카드 부케카드는 진짜 말 그대로 축하카드거든요. 누군가에게 감사함을 표시할 때, 축하함을 표시할 때, 우리 꽃다발을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뭔가 받게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꽃다발은 행복, 감사함, 만족, 이런 뜻을 지니고 있고, 모든 종류의 질문에서 원활하고 무난한 대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3개월째에는 무언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고, 마음을 먹은 계기로 새로운 이막의 출발이 있다. 그리고 꽃다발을 받으면 우리가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잖아요. 이처럼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어떤 선물이나 성취, 성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얻고 명예를 얻는 그 시기는 3개월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뭔가 미래에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변화일까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화합할 수 있는, 단합할 수 있는 변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뭔가 독립적으로 진행을 하거나 나의 개인적인 부분보다도 여러분들이 외부 환경과 합이 잘 맞는다. 발 맞춰서 갈수 있다.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줄수 있다. 그럼에 감정적인, 정신적인 화합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팀워크가 정말 좋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팀이 있어요. 근데 이 팀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완드 6번은 어떤 팀 안에서 또는 어떤 관계나 조직, 사회 안에서 유독 내가 잘했다라는 인정을 받을 때도 등장을 합니다. 모두가 잘하긴 했지만, 모두가 있어서 너가 가능한 거겠지만, 그래도 너가 거기서 정말 큰 역할을 해줬어. 너가 있어서 이렇게 이룰 수 있었어. 또는 여러분들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만, 유독 너가 제일 잘해. 너가 제일 개성있어. 이런 식으로 뭔가 인정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출나다. 정말 능력 있다. 다른 사람과 색이 다르다. 너만의 것이 분명히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들려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얻는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함께 할수 있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더 성장할 수 있다. 뭐 관계에서 성취, 성과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온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볼수 있고요. 그리고 합 역에 대한 소식도 이때 들려올 수 있습니다. 부캐 카드 나왔잖아요. 축하합니다 하고 꽃다발을 받는 거잖아요. 뭔가 여러분들이 축할 만한 일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다든지 축하한다고 이렇게 앞으로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응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됩니다. 각 상황마다 모두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어 이게 조금 마음에 더 와닿는다. 이게 좀 나의 이야기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만 어,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조언 카드도 뽑을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의 눈앞에 벌어진 상황. 변수가 있는 상황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맞게 그때그때마다 행동을 바꿔가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눈앞에 벌어진 그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움직여줘야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서는 교황 카드가 등장했거든요. 교황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지도자로서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좋은 자로서 보이기 위해서 보이는 이미지를 챙기고 정말 좋은 모습으로만 남으려고 하고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힘들 수 있는데 그 힘듦을 숨기고 타인을 위해서 좀 살아가는 보여지는 것에 계속 신경을 써야 하는, 그리고 좋은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나의 신념을 지키는 거, 나의 뜻대로 가는 거,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의 주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드 7번과 교황은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완드 7번은 나와 대립되는 게 있다. 뭔가 나아가기에는 대립되는 것이 있어서 속시원하게 나아가지는 못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뜻을 가진 사람 때문에 부딪힘이 있다던가, 내가 원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좀 삐그덕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부딪힘이 있을 때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내가 다른 사람들이 더 신경쓰면 여러분들이 과부하가 오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쓸 게더 많다 보니까, 일도 제대로 안 되고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움직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라는 마음보다는 지금 나에게 벌어진 상황에 잘 대처해서 유연하게 나아가는 게 중요할 것이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사람들을 신경 쓰고 사람들과 화합하고 내가 누군가를 리드해 주기보다는 나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확보해 두시는 게 좋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직 안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나아가는 그런 계획을 짜시기보다는 지금은 나의 어떤 내면과 정신에 여유를 둘수 있게끔 나아가는 거그 선택이 지금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악마 카드도 나왔고 소드 4번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좀 내려놓아야 하는 시기거든요. 욕심이든 욕망이든 지금 다 가지고 갈 수가 없대요. 그리고 뭔가 답답하고 화나는 부분도 있고 짜증나는 부분도 있어요 관계든 일이든 뭔가 여러분들이 열받게 하는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한달 동안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러한 부분에 내가 계속 얽매일 게 아니라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계획을 그들로 인해서 변경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기준대로 갈 것이다 남들과 속도를 맞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만의 속도로 간다. 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당분간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오히려 화합이 더잘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오히려 더잘 얻게 되고,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신경 쓸 때는 더 힘들고 잘안 됐는데, 오히려 신경을 안 쓰고 나대로 나아가니까 사람들이 더 나를 따라주고 인정해주고, 더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나다, 능력있다, 개성있다, 매력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지금은 나의 기준으로 나의 신념대로 내가 나의 가치관대로 나의 계획대로 나아가는 거 그리고 미리 계획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계획을 변경하고 나아가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미리 정하고 가지 말자. 그냥 그때 상황에 맞게끔만 행동해도 성공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